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확인해보는 왓츠업 이어가도록 할게요.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하 고문과 함께 역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. 네. 미국의 PC 물가 지수와 근원 PC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네.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. 뭐 절대 수치는 굉장히 높죠. 그래서 네. 뭐 29년 30년의 최고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. PC 물가 3.9%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. 그러면 두 달 연속 3%대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긍정 회로가 이제 작동을 했는지. 네. 자 이제 속내를 보면요. 원래는 4.0을 생각했어요. 4.0인데 전망치가 이제 0.6% 올라갔는데 0.5로 내려왔고요. 자 4% 우리 심리적 저항선이란 4%를 지금 뚫지를 못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거 갖고서 역산을 계산해 나가고 뭐 효과들 우리 이제 연구원 같은 데서 계산하면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됩니다. 2.1%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뭐 2.1% 내년도 2.1% 굉장히 일시적일 거고 안정되는구나. 그러한 부분들로 가면서 시장이 안도감을 했고요. 지난주 뭐 미국 시장 너무 좋았죠. 그렇죠. S&P 2.7%, 다우 3.4%, 나스닥 2.4% 뭐 그렇습니다. 펑펑 하는 게 야, 진짜로 긍정 회로가 굉장히 좋은 거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거기다 이제 긍정 회로를 더 부스터를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. 네네. 첫 번째가 이제 인프라 그렇죠. 이제 지향 그 하는 책. 그리고 은행주 네. 야, 은행주 어떻게, 테스트. 네. 야, 23개가 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럼 이제 배당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럼 뭐 자사주도 매입을 못했습니다. 이제 그 다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4분기에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, 야, 이제 또 한번 놀아보자. 뭐 이런 식의 네. 나오는데, 자, 그런데,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네네.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았어요. 뭘까요? 예, 파이널 기말 시험이 하나 남았는데 네. 7월 2일 날 고용 지표 나옵니다. 여기가 그렇죠.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의미를 미국 언론들이 두고 있는 거는 3월에서 5월에 기저 효과가 있었잖아요. 기저 효과가 줄어든 상태에서 6월을 맞이한 작년과의 비교하는 최초의 지표거든요. 근데 뭐 우리가 고용 참사가 있었죠. 4월 달에 26만 6천 명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55만 9천 명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. 그래서 6월 고용 데이터는요. 진짜 연준이 미국 경기와 연준의 앞에 정책 방향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기초를 한다는 얘기들에서 마지막 기말고사의 시간이 7월 2일로 갔고요. 당분간은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순환매의 어떤 기운들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보고요. 요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 네. 진짜로 7월 달에 우리가 뭐 7월 달 FOMC에서 테이퍼링 스케줄 나온다 그랬는데요. 뭐 나올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잭슨 홀로 뒤로 미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썸머 랠리가 시작됐다. 여기 이제 여러분 요번 주 잘 운영하시면요. 여름 휴가비 나옵니다. 그래서 네. 이거 움직이는 걸 잘 보시고 어떤 식으로 이번 주 초반을 운영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요. 이번에도 한국도요 참 재미있는 게 네네.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 제약사 없이 그냥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우리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이 들어오느냐인데 자. 뭐 희소식이라 그럴까요? 6월 달에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코리아 리밸런싱을 이제 끝냈어요. 그렇죠. 끝냈으니까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이번 주는 되게 많거든요. 그러면 대형주로 가면 지수도 굉장히 따라서 오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면 또 중소형주도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. 어쨌든 간에 이제 순환매가 좀 더 강해지는데 대형주 위주로 갈 것 같은 리밸런싱이 끝났다는 차원에서 보면요.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뭐 보니까 장이 네. 무조건 실적이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성장성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적으로 자기의 몸값을 얘기했던 그런 주가들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여러분들이
아마 관심을 좀 주셔야 되고요. 거기다 이제 틈새 시장이 이름은 꼭 항상 생기거든요. 네. 덜 오른 주가들. 예. 요런 것들이 여러분 재미나게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주 초반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네. 기말 시험만 잘 보면 그다음에 썸머 랠리가 굉장히 좋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뭐 요번 주의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고문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. 그중에서 일단은 이번 상반기에 마지막 기말고사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미국 시간으로 7월 2일에 발표가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뭐 주말쯤에 나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마지막까지 체크해보자. 이것만 잘 넘기면 7월, 8월 그렇죠. 썸머랠리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. 네. 숫자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. 나쁘게 나오면 환호합니다. 네. 왜냐하면 뭐 긴축 시장은 아직 뭐 할 수 없겠구나. 네. 근데 만약에 좋게 나오면 아 V자 반등이다. 그러니까 긍정 회로가 지금 굉장히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어차피 이거에 맞춰서 7월 4일쯤에는 이 경기 부양책이 이제 완전체가 되니까 그렇죠. 뭐가 나와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무슨 숫자가 나오는 거에 상관없이 그날 발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기저효과가 줄어든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느냐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저희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체크를 해드릴 수 있겠죠. 네. 자, 고용지표 이번 주에 나오는 거 잘 살펴보자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.